안녕하세요. 다른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동훈입니다. 저번 트리콜레이트 리뷰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트리콜레이트 레시피 영상입니다. 레시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드리고 커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칸라오 트리콜레이트 레시피를 바탕으로 제가 원두 양을 조절했습니다. 스칸라오 트리콜레이트 레시피는 원두 20g에 물 400g을 쓰는 레시피인데요. 저는 원두 양을 조금 줄이고 레시오는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원두 양을 왜 줄였냐면은 동일한 레시오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 양도 많고 추출된 커피 양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추출된 커피 양이 대략 350g 정도 되는데요. 그 양은 저한테는 조금 마시기 많은 양이기도 하고 둘이 먹기엔 좀 적은 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이 줄이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트리콜레이트가 지름이 넓은 추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두 양을 너무 줄이게 되면은 이 커피 베드가 너무 얇아져서 크랙이나 채널링을 유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g만 줄여서 저는 레시피를 잡았습니다. 레시오는 1:20으로 동일하게 가져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이 트리콜레이트는 농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추출 도구로서 이 비율이 너무 적게 되면은 제 입에서는 약간 맛이 너무 진하고 너무 쓴 커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원두 굵기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트리콜레이트는 한 1:20으로 물 양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게 저한테는 더 맞았습니다. 원두 양을 2g 줄여줘서 원두 18g, 물은 360g, 그리고 물 온도는 100도, 원두 굵기는 하리오 V0 기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레시피를 잡았습니다. 레시피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겠고요.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린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푼으로 필터 가장자리를 조금씩 눌러주세요. 이게 뜨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뜨지 않게 눌러주신 다음에 린싱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안에 고여있는 물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흔들어서 물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원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g의 원두를 넣었고요. 가볍게 흔드신 다음에 이 수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강하게 치거나 흔들면은 이 미분이랑 큰 커피가루가 돌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흔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챔버를 위에 올려서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60g의 물을 부어서 뜸들이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온도는 100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뜸들이기 시간은 1분입니다. 뜸들이기에 쓰인 물도 조금 많은 편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바이패스가 적은 드리퍼이기 때문에 물 양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뜸들이기 시간도 1분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칸라오 레시피에서도 동일합니다. 레시피에서는 계속 포트를 끓여서 사용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촬영상 여건이 안 돼서 그냥 100도씩 끓인 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5초가 지났고요. 바로 2차 푸어링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50g을 추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 총량이 210g 될 때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수면이 커피 베드보다 한 1cm 정도 위에 올라왔을 때 나머지 물을 푸어링 해주도록 할게요. 대략 1cm 정도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푸어링 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150g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추출이 끝납니다. 추출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율 측정을 위해서 추출된 음료 양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추출된 음료 양은 314g 정도 됩니다. 한번 TDS까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DS 측정이 끝났습니다. 1.31 정도가 나왔는데요. 한번 수율까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2.85% 정도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 24% 정도 나왔을 때는 조금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한 22%에서 23%가 먹기에는 제일 좋았습니다. 내린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커피는 코스타리카 모카 품종의 화이트 허니 프로세싱을 한 커피인데요. 하리오 브리우공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굉장히 산미가 높았고
되게 깔끔한 느낌의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트리콜레이트로 내렸을 때는 조금 더 단맛, 쓴맛이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리오 V60으로 내린 것보다는 훨씬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트리콜레이트가 라이트 로스팅된 스페셜티 커피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변전으로 맛있게 추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 어울리는 도구 같습니다. 이 트리콜레이트가 조금 추출하기 어려운 도구인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세팅을 잘 잡아놓으면 어떤 도구들보다 신경 쓸 것도 없고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트리콜레이트가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두 편으로 트리콜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계속 테스트하면서 좀 더 나은 레시피나 아이스 레시피 아니면 더 좋은 레시피가 있다면 나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동훈이었습니다.